시간에 했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엑스가 0으로 갈 때 x분은 ln 1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요 구간이 1이요.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분은 2x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것도 1이었어요. 이게 기본 공식이야. 요 공식은 요게 x면 요거는 같다 그러면서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요거 두 개는 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역시 x가 0으로 갈 때 x분은 로그 a에 1 플러스 x 여기 있고 x가 0으로 갈 때 x분은 a의 x승 a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ln a 분은 1이었고 요거는 ln a였다니요. 여기도 요 x 하는 거는 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0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밑이 2일 때 밑이 a 그거 구분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 2 있었지. 극한값 2. 자, 2는 x가 0으로 갈 때는 무조건 극한값은 1 더하기 0의 이 말이다. 그죠? 1 더하기 0의 무한대 이런 꼴이 2야.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1 더하기 0이 되려면 이렇게 0이 되지. 1 더하기 0의 무한대 이런 거를 우리는 2라고 극한값 2라고 하고 여기서도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 역수. 분의 1, 이런 거. 요거하고 요거, 이런 거. 요거 X지. 요거 두 개는 서로 역수라는 뜻이에요, 역수. 됐지? 1 더하기 0의 무한대야. 1 더하기 0의 무한대야. 0으로 갈 땐 요게 X가 돼야 되고, 무한대로 갈 땐 요게 X분이에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 됐지? 그거를 우리는 2라고. 그래서 이제 108번까지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함수를 이제 미분하라 했어, 미분. 자, 미분하는데, 자, 공식이 있었다. E의 X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E의 X승. A의 X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A의 X승. 그 지수 함수는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런데 밑이 E가 아닐 때는 여기 ln A를 곱한다. 여기도 봐. 지수는 이렇게 곱하지. 극한에서도 지수 모양일 때는 곱해주고 로그 모양일 때는 분의 1 이렇게 돼. 지수 함수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미분은 ln x를 미분하면 ln x지. 그럼 x 분의 1이야. 역수.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x 분의 1. 요까지는 똑같아. 근데 로그는 ln a 분의 1. ln a가 분모형. 요거하고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지. 요거하고 요거를 요거하고 이렇게 연계를 지으면서 밑이 a일 때는 요거하고 연계를 지으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겠지. 자, 다음은 미분하라 했지. 미분. 자, 미분은 지수 함수는 일단 그대로 쓰면 돼. 미분하시오 하면 지수니까 지수는 일단 그대로 썼거든. 그런데 요게 x가 아니잖아. x가 아닐 때는 곱하기 속미분. 미분하면 1. 만약에 2에 x제곱 플러스 2x. 요거를 미분하시오. 자, 지수 함수는 일단 그대로 써. 원래 있던 식을 그대로 써. 원래 있던 식을 그대로 쓰고 이게 x가 아니네. 그럼 요거 미분한 식을 곱해주면 돼. 속미분. 속미분은 어디서나 다 똑같아. x 자리에 x가 아닌 게 와 있으면 그거를 미분한 거를 곱해주는 거야. 자,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 fx제곱을 미분하면 그대로 f'x. 그래놓고 속미분. x가 아니고 x제곱이 와 있지. 그러면 요거 속미분. 됐지? f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f'x 플러스. 자, 속미분해봤자 1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 자, 곱의 미분이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2x선 그대로 쓰고, 더하기
X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 지수는 미분해봤자 그대로. 됐지? 자, 공식은 아닌데 앞으로 매 써야 돼. 맨날 써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 만들어줄게. 자, 오늘 어떤 공식이냐면 Y는 E의 X승 곱하기 FX. 지금 이런 게 그거죠. E의 X승 곱하기 FX. E의 X승과 뭐가 곱해져 있지? 자, 요런 식을 미분하라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다. E의 X승 FX, 요까지는 그대로 쓰고, 요 FX를 미분한 것만 요렇게 되어버립니다. 공식이 됐다. E의 X승 곱하기 FX라는 식을 앞으로 미분할 때는, EX승을 그대로 쓰고, FX도 그대로 쓰고, FX를 미분한 거를 더해주면 돼. FX를 미분. 자, 그런 식으로 요거 미분해 볼게. EX승 곱하기 X니까. EX승 곱하기 X를 미분하라. 요런 뜻이니까. EX승의 X까지는 그대로 쓰고, X를 미분하면 1이지. 요렇게. 여기서 EX승 묶어버리면 요것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EX승 붙은 거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거야. 자, E의 마이너스 X선일 때는 그냥 E의 마이너스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E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그리고 FX는 그대로 쓰고 그거를 미분한 거를 빼주는 거야. 요렇게 해서 요까지를 공식으로. 아, 어려워서 못하게 되네요. 그러면 위에 거라고 꼭 외워줘. 밑에 거는 나중에 꽃미분 하면 되니까. 공식 안 해도 된다, 그지? 꽃미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귀찮아, 그러면. EX입니다. 그래, EX선과 곱해질 때는 요 두 가지를 공식을 해서 계속 공식으로 대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것도 하나 연습해보자. E의 마이너스 X선 곱하기 X제곱, 요거를 미분하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선, 그 다음 X제곱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EX지. 근데 EX 더하는 게 아니고, 요 때는 빼주면 돼요. E, 마이너스 EX는 F에 그대로 쓰고, 미분한 식을 빼주면 돼. 앞으로 요 식이 나오면 쌤은 계속 요 공식을 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 같이 따라서 그렇게 풀어줘. 그러면 다 외우지. 앞으로 자주 해야 돼요. 이 집에서는.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할 거야. 자, 요거 미분하면. 자, 아까 로그는 어떻게 하라 했어? 분의 1, 요렇게 하라 했죠, 이제. 분의 1. X 자리에 오는 5X, 로그, ln 5X 하면 분의 1. X가 아니고 5X네, 5X. 그러면 총립은 로그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X 분의 1. 로그는 분의 1, 요렇게, 분의 1. 분의 1 하고, X가 아닐 때는 그거를 속립은행 거를 곱해준대요. 자, 3이 상수하고 요게 곱해져 있지. 그럼 숫자는 그대로 곱으로 나가고, 숫자는 그대로 곱으로 나가고, 로그 2x지. 역시 로그 함수다, 그지? 로그 함수는 분의 1, 요렇게. 분의 1. 곱하기. 그 밑이 2가 아니고 2잖아, 2. a잖아, 그지? 그러면 ln 2 분의 1이 더 곱해진 거야. ln 2 분의 1이 곱해진 거야. 111. 다음은 함수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의 도함수를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시험을 잘 안 내. 안 내는데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쭉 설명할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는가 그런 거.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함수 정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 f'x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요게 바로 f'x.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요 식에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지금부터. 요 함수를 미분하라고 했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내야 돼. 요 x 자리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 그럼 x 플러스 h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fx는 그대로 써. 요거를 그대로 써. 그대로. 됐지? x 자리에 x 플러스 1 넣는 식에서 원래 있던 fx식을 이렇게 빼준 거다. 그게 분자가 돼. 요 분자.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요 식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극한거 해주면 돼. 자, 로그는 요거 빼기 요거는 요렇게 되겠지. ln x 플러스 h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1. 요거 로그에서 빼는 거는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 이제 요게 뭘까를 보니까, 요게 뭘까를 보니까, 분모에 h 도 있고, 그래? h 분어. 분모 요거 h 분어. 그리고 h가 지금 0으로 가. 자, 이제 요 식은 봐. 요거 한번 더 쓸게. ln x 플러스 1 더하기 h인데, 분모가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할 거야. 자, 요렇게 하면 거기 얼마야?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아, x 플러스 1분의 h.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h. 요 식 이해됐지? 그럼 h분의 1은 원래 있던 요 h. 그래서 이제 0으로. 자, 이제 봐. 1 플러스 h가 0으로 가면 이게 0 돼버리지. h가 0으로 가면. 1 플러스 0에 요거 올라가면 h분의 1 요렇지. 그럼 1 플러스 0에 0분의 1 뭐한데? 2란 말이야. 2. 그럼 2가 되기 위해서는 요쪽과 요쪽은 서로 역수가 돼 있어야 돼. 요쪽과 요쪽은 역수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요 식을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ln에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h지. 그럼 요 지수가 뭐가 되어 있었냐면 h분의 x 플러스 1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2가 돼요. 그런데 원래는 h분의 1만 있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는 h분의 1만 있었어. 그럼 요게 h분의 1이 되려면 x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지. 요거 곱해버리면 요게 바로 h분의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요까지가 2잖아, 2.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A의 MN성,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의 M성 요거의 N제곱, 이 말이잖아. 네? 요거는 바로 거듭제곱 되는 것 같은 거. 그럼 로그에서 로그 A의 X의 M제곱 때 요 거듭제곱 된 거는 앞으로 꼽으러 간다. 네? 요 부분이 꼽으러 갑니다. 앞에. 요 부분이 이렇게 앞에 꼽으러 갔어. 꼽으러 가면서 요게 2잖아, 2. 그럼 ln 2가 얼마야? ln 2. 요게 1이잖아, 2. 그래서 요건 1이니까 곱하나만 하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요 제곱은 뭐야 돼? h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요거 이제 바로 미분해 볼게. 요거는 이제 도함수 정의에 따라서 미분해 주고. 자, 바로 미분하면, 로그는 분의 1이 됐지, x 플러스 1 분의 1. x가 아니네, 미분하면 1. 그래서 미분한 결과는 x 플러스 1 분의 1이 된다. 자, 112. 요거 미분하라 해서, 2x승 곱하기네, 그제? 그럼 2x승은 그대로 쓰고 x제곱도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2x니까 2x를 대입니다. 꽃미분이에요. 꽃미분. 그 다음에 로그 5의 5x야. 그럼 요거를 미분하시오 하면 로그는 분의 1. 5x 분의 1. 잘 봐라. 5x 분의 1. 어, x가 아니네. 미분 5. 곱하기, 밑이 2가 아니네. A네. 그럼 ln A 분의 1. ln A 분의 1. 자, 요거를 요렇게 생각해도 관계없다.
y는 자 로그 a의 b지. 로그 a의 b잖아. 우리 밑벼랑 공식 있잖아.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런 거 있지. 밑벼랑 공식.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런 거. 요거를 밑이 2인 로그로 고칠 거야. 로그 2에 5, 로그 2에 5x.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지. 그러면 ln5는 뭔데? 이게 상수잖아, 상수. 그게 요거란 말이야, ln5. 그 다음에 ln5x는 5x분의 1 곱하기 5. 5x분의 1 곱하기 5. 요 ln이 그렇게 생긴다. 요건 밑벼랑 공식을 생각하면, 요거를 ln5를 딱 붙여버리면 위에는 그냥 ln5x가 돼. 그래서 ln5분의 1은 그냥 곱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지. 상수니까, 숫자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ln5x는 5x분의 1 곱하기 5. 분의 1 곱하기 정리. 요런, 요게 ln5를 곱하는지 나누는지 이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곱하는지 나누는지 그런 헷갈릴 때. 자, 이건 꽃미분인데. 이건 봐. e x 아니지. e x 아닐 때는 아까 공식 쓰지 말고 그냥 꽃미분 해주면 돼. 아까 공식은 e의 x승 또는 e의 마이너스 x승 요거하고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꽃미분 해주면 돼. f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하면 e의 x 플러스 3 곱하기 속미분. 속미분 해봤자 1. 그 다음에 ln x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고, 더하기 e의 x 플러스 3은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 뒤에 거 미분. x 제곱 분의 무조건 로그 함수는 분의 1이야, 분의 1. 요 진수에 있는 요거의 분의 1. 속미분 해야 되네, 2x. 자, 정리하지 말고 1 넣는 거 계산하라 했잖아, 그치? 1, 바로 1 넣고 계산했다. ln 1 되는데 요게 0이잖아. 그럼 이까지는 0이니까 날라갔고. 1 넣었으니까 이건 2의 4제곱이 되겠지. 1 넣었으니까 2의 4제곱. 요거 약분하면 x분은 2네. 1 넣었으니까 여기 2가 돼. 그래서 답은 요게. 그래서 미분해서 1 넣어라 이 말이니까. 그냥 미분하시오 이 말이니까. 자, fx는 이렇게 생겼어. 자, 미분해서 1을 넣으면 5가 된다 했네. 그럼 미분하면 되지. f 프라임 x는, 자, ax 제곱 미분하면 2ax 빼기. 요거는 꽃미분이지, 꽃미분. 꽃미분 할까, 여기에.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lnx 미분하면, x분의 1. 1이네. 자, 한번 정리할까. 2ax 마이너스 lnx 마이너스 1. 요게 미분이네. 여기다 1 넣으면 5가 되라 했잖아. 그치? 1 집어넣어봐야 돼. 2a, ln 1은 0, 마이너스 1 했더니 요게 5가 돼. 6이기 때문에 a는 3이. 시고 fx가 2x lnx야. 이거 이제 우리 미분에서 많이 봤던 거. 여기서 요거 빼니까 몇 h? 5h. 그럼 여기 5가 돼야 돼 있어요, 그지? 같이 곱하기 5를 해. 자, 그럼 요거는 5f 프라임 e가 되네, 그지? 5f 프라임 e가. 이제 미분에서 e 넣으라고 말이지. 그게 또 미분한 거야. fx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x는 2x하고 lnx가 곱해져 있네. 그래서 꽃미분. 2x 미분하면 2. 뒤에 거 lnx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2x는 그대로 쓰고, lnx 미분하면 x분의 1. 즉, 2 lnx 더하기 2. 뭐,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다. 자, 거기다 이제 2 넣어라. 2. 그럼 ln 2가 1이지, 1. 그럼 2 더하기 2니까 여기 4. 4, 5, 20이다.
그러니까 116번 꼭 공식 폭탄 쏟아진다. 자, 지금 이제 요 공식이 조금 어렵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공식은 무조건 빨리 외우라 했지. 빨리 외워가지고 계속 외워진 상태로 시험하고 같이 계속 풀어줘야 돼. 그래야 공식이 자기가 연습이 되는 거야.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 해서 자꾸 미루지 말고.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거를 삼각함수에서 그 셈 정리다 이렇게 볼까? 삼각함수에서 그 셈 정리다 이렇게 삼각함수에서 그 셈 정리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좀 띄우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여기서 봐. 사인은 알파 더하기 베타면 여기 더하기 연결되지. 근데 코사인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온다. 신, 코, 코, 신, 코, 코, 신, 신. 신, 코, 코, 신, 코, 코, 신, 신. 그거를 자꾸 읽어. 신, 코, 코, 신, 코, 코, 신, 신. 그렇게 보통 많이 읽어. 신, 코, 코, 신, 코, 코, 신, 신. 띄우고, 미리 더 쓴다는 말이야. 띄우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가 좀 복잡, 다 복잡하지, 시기에. 신코, 코신, 코코, 신신. 신코, 코신, 코코, 신신. 사인은 그대로 플러스 따라가고, 코사인은 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요거 해오는 거. 웃지 말고 그렇게 해오면 잘 외우죠. 일마탄탄 일마탄탄 탐꾸탄 이렇게 일마탄탄 탐꾸탄 그렇게 자꾸 읽어. 그러면 이렇게 외우게 하시죠. 일마탄탄 탐꾸탄 신코코 신코코 신신 일마탄탄 탐꾸탄. 이건 애들한테 배웠다. 요것도 애가 그래요. 일마탄탄 탐꾸탄.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있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밑에 이제 적는 거 대신에 선생님 빨갛게 쓸게. 사인 여기 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겠지. 여기 밑에 여기 선생님 밑에 붙였다 밑에. 여기도 빨간 거는 빨간 거 길이 이렇게. 쉽네. 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이 마이너스. 그럼 코사인은 반대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면 요거는 요게 플러스 반대로 쓰러 반대로 쓰러 생각합니다. 사인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코사인도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요게 플러스 반대로 됩니다. 여기도 탄젠트도 요게 마이너스로 바뀌면 요 부호들이 다 반대로 바뀌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그럼 이제 덧셈 정리는 요게 더하기만 이어놓으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신코 코신 코코 신신 일마 탄탄 탐푸탄. 자, 요거를 우리는 더셈 됩니다. 빨리 외워. 신코 코신 코코 신신 일마 탄탄 탐푸탄. 빨리 외우랬다. 자, 그 다음에 배각 공식이라는 거지. 배각 공식. 자, 배각 공식은 요 식에서 요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을 거야. 요 베타 자리에 내가 알파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저, 이제 빨간 거 보지 말고 파란색만 봐. 빨간 거 보지 말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 베타 자리에 그대로 알파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인 2알파가 되겠지. 베타 자리에 알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베타를 알파로 다 바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코사인 둘 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래서 사인 2알파 하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거를 배각 공식이라는데 배각 공식은 혹시 잊어먹었다 그러면 베타 자리에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외워야 돼. 외워가지고 이런 식을 딱 보면 이런 식이다 하는 게 보여져요. 사인 2알파나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식을 딱 보면 그게 2알, 사인 2알파네 이런 식으로 그 식이 딱 보여져야 돼요. 자, 원래 교과 과정에는 이제 이 배각공식 안 쓴다.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안 써. 안 쓰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코사인 좀 복잡해요. 코사인 또 마찬가지로 알, 베타 자리에 또 그대로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돼? 코사인 2알파가 되죠. 코사인 2알파가 돼. 근데 코사인 2알파인데, 자, 베타 제곱 알파를 집어넣어요. 이거는 뭐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면 이게 1이잖아. 그러면 사인은 이걸 이항해서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코사인 제곱도 이걸 이항해서 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지. 요 사인 제곱 대신에 1- 코사인 알파 제곱을 넣어버리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되고 자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을 집어넣어버리면 2 1- 2 사인 제곱 알파 요 식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요게 코사인 2알파 꼭 알고 있어야 돼. 고사인이야. 그 다음, 탄젠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자리에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그게 탄젠트 2알파야. 그럼 1마 탄탄, 둘 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1마 탄젠트 제곱 알파. 탄, 푸따.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2 탄젠트 알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조금 생각하면서 써라. 그래야 외우기가 쉬워져. 그래서 탄젠트 2알파는 이렇게 보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해서 이제 드셈 정리로부터 우리 배각 공식까지 배웠다. 그지? 드셈 정리로부터 배워.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더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드셈 정리는 여기까지만 갖고. 자, 빨간색은 따로 볼 필요 없다 했다, 그지? 마이너스는 따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체적으로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더라. 그 생각하면, 플러스만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 사인 105도는, 우리 105도는 특수가 아니잖아. 지금까지 이건 물토야. 근데 요거를, 사인, 자, 105도를, 6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특수각 두 개로 표현한다. 그렇지? 요렇게만 딱 쓰면 그 다음부터는 요게 알파 베타. 그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신코 코신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렇게 했으니 요건 다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요게 바로 사인 105도의 값을 나와요.
그렇게 공식만 알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게 빨리 공식을 배우가 자기가 자꾸 대입하는 걸 연습을 해요. 대입하는 거. 자, 코사인 75도네. 그럼 75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코사인 45도 더하기 30도. 이게 75도. 그러니까 쓸 때는 될 수 있다. 큰 수를 앞에 쓰는 게 좋아. 왜냐하면 빼기 되면서 작은 수가 있을 때 막 마이너스 막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큰 수를 항상 앞에서 그 셈이든 뺄 셈이든 45 더하기 30. 자, 코사인이니까 코코 신신. 코사인은 코코 신신. 그래서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빼기. 신신. 사인 45도, 사인 30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 신신. 마찬가지로 다 계산할 수, 특수하고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역시 정리하십니다. 이제 탄젠트 15도네. 15도는 어떻게 세요? 15도는 탄젠트 45도에서 30도를 빼면 그게 15도. 반드시 요각이 특수각이라 해야 돼. 그래야 요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1 아까 1마 탄탄이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 탄푸탄이었으니까 이건 반대로 탄 마이너스 탄.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됐죠? 이제 두셈 정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알았다 이제? 요렇게 요런 것을 구할 때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자, 학교 가면 서술형으로 요거 구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그럼 이제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해서 다 계산만 해요. 117. 자, 117은 자, 우리 1학기 때 했던 삼각함수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간단히 정리할게. 자, 먼저 삼각비 9호부터 보자. 사인. 사인은 y좌표지. 1, 2, 4분면일 때 양이고, 요 밑에서는 음수가 돼. 사인. 코사인은 x좌표지. x좌표니까 1,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고, 요쪽에서는 코사인이 음수가 돼.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지. 기울기는 1, 3에서 기울기가 양수야.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가 돼. 9호 일단 잘 정리해. 9호를. 자, 그 다음 사인 120도. 자, 120도는 어디야? 요게 120도다. 이해되나? 120도로 보는 게 아니고 사인은 요거는 사인 60도야. 2분으로 돼서 x축과 이런 각만 보면 된다 했지.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인데? 2, 4분면.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원래 양수였지. 그대로 코사인 300도. 300도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요각이 60도가 돼. 그래서 300도 하면 여기야, 그지? 이게 360도. 끝까지 가면 360도. 그럼 이거는 코사인 60도와 같기 때문에 일단은 2분의 1이야. 4, 4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지. 그럼 양수 그대로. 삼각비는 그렇게 하면 돼. 삼각비는 x축과 이루는 각만 찾아주는 거야. x축과 이루는 각만. 그리고 그게 몇 사분면이다? 그것만 알아내면 돼. 자, 그 다음. 삼각비는 이렇게 하나만 알면, 각을, 범위를 알고, 하나만 알면 나머지 삼각비도 구할 수 있다. 그런 거 기억나지? 삼각비는 하나만 알면 돼. 자, 그거 어떻게 해? 무조건 예각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이런 각이든, 이런 각이든 그냥 이렇게 쓴다. 그리고 사인이 3분의 루트 3이면 이게 3일 때 이게 루트 3이다 이 말이지. 그럼 9 빼기 3 6이네. 그럼 이건 루트 6이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6이 되고 탄젠트 알파는 루트 6분의 루트 3이 되고 탄젠트 알파는 루트 6분의 즉 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알파가 1사범위에요. 1사범위는 1사범위니까 이건 다 양수니까 그대로 둡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베타로 보라 했지.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이니까 이게 3일째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3분은 이게 코사인입니다. 그럼 9 빼기 1은 8이니까 이게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 베타니까 사인 베타. 자, 사인 베타는 3분의 2루트 2가 되고 탄젠트 베타는 1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머지 삼각비를 구해주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는 2사분면이네. 자,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지만 탄젠트는 음수지. 음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줍니다. 어이 기가 기가워요. 이렇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의 드셈 정리를 이용해서 백악공식 중에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이는 과정이다. 아까 백악공식 했지. 백악공식은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 백악공식이야. 2알파, 2베타, 2알파 하는 거.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 베타를 나중에 알파로 다 고치는 거야. 그럼 코사인은 코코신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신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베타를 다 알파로 바꾸면 요게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지.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위에 있는 베타를 알파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되고 요것도 코사인 알파가 되고 사인 베타가 마찬가지로 사인은 그래서 이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해서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쉽지. 베타를 알파로 바꿨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게 백악공식.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면 만들어지는 게 백악공식. 드셈 정리만 됩니다. 드셈 정리만. 자, 119번. 자, 각이 있지. 이렇게 각이 몇 사분면 각이다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삼각비가 알파에 대한 삼각비가 하나 주어져 있고 베타에 대한 삼각비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알면 나머지 삼각비도 구할 수 있지. 요거만 알면 나머지 삼각비도 구할 수 있다. 자, 보내놓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지금 탄젠트니까 탄젠트만 필요하지. 그럼 사인이 5분의 4가 되면 이거는 3이네. 그럼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가 돼. 근데 알파는 1, 4분면이니까 양수.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5분의, 자, 5분의 루트 5는, 여기 루트 5분의 1이지. 이렇게 쓰는 게 숫자가 줄여서 계산하기 편하다, 그지? 5 빼기 1 하니까 4니까 이게 2가 돼.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베타가 4, 4분면이에요. 4, 4분면에서 베타는 뭐야? 음수지. 음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이에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1마 탄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해서 이제 그대로 2번.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분모분자에 뭐 6 곱해서 정리 중입니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면 항상 봐라. 2차 방정 근을 이렇게 주면 근을 주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두 개를 더하면 근각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3 이렇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개를 곱하면 a분의 c 이게 2분의 1 항상 이걸 나눕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는 다 필요 없어. 항상 알겠지? 2차 방정식의 근을 두 개를 주면 이거 이용하라. 알파 베타 이용하라.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일마 탄탄 탄푸탄. 이제 데이 데이 되죠. 알겠지? 자, 121번에 또 공식 나왔다. 자, 이 공식은 뜻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안 해도 돼. 뜻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자, 직선이 하나가, 자, X축이 이렇게 돼. X축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이렇게 이루는 요 A각과 같다. 요 A각.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지금부터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식이 없어서, 자, 요 각을 알파라 할 때, 알파는 이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지,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한 직선을 알파라고, 한 직선을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뭐냐면, 바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이게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럼 뭘 이용하겠노?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요, 세타하고 베타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알파지, 외곽.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게 요거죠.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요, 세타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요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직선이 이루는 각은 탄젠트를 구합니다. 탄젠트.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탄젠트 세타를 구합니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뭔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것만 기억하면 이 식을 기억할 필요가 왜? 공식이 아니까.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럼 그것만 딱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식은 적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마 탄탄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근데 예각을 구하라면 예각은 양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해주면 요게 바로 탄젠트, 그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뭔데 바로?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각 직선의 기울기. 요 각 직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요게 바로 예각의 값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탄, 두 직선이 있는 각도 공, 요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인데 우리가 뭘 모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이 식이잖아요, 이 식. 이 식이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는 기울기다. 그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면 요 기울기는 요건 y는 고치면 3x-1이고 요건 y는 고치면 2분의 1x-2가 됩니다. 그러면 3, 2분의 1, 요게 바로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자, 그거를 탄젠트로 구합니다. 탄젠트. 자, 세타는 뭐라고 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 세타라는 것은 알파만.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래서 요거 절대값 해주면 요거. 자, 요거를 구하면 자, 분모 문제에 2를 곱해버리자. 그럼 2 더하기 3분의 6 마이너스라니까 요게 1이 되지. 1. 즉 두 직선이 있는 각을 세타를 할 때 탄젠트 세타를 하면 거기 1이 돼. 자, 그러면 이 세타는 45도가 된다는 거죠. 그치?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의 탄젠트를 구한다. 탄젠트 세타를 구한다. 이때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해됐지? 자, 직선 y 골 2x와 x축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두 직선 이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와 같다 했어. 자, 2x하고 x축이 이루는 요 각이랑 3x하고 mx가 이루는 요 각이 같던 거.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랑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같다. 자, 그럼 먼저 파란 것부터 봐. y 꼴 2x는 요렇게 생겼잖아. x축은 이게 x축이지. 요 각, 자, 요거를 세타 1이라 한다.
여기 y equal is. 자, 그 다음. 자, 빨간 조각은 y equal 3x라. 자, m은 0과 2 사이 수니까 2, mx는 이렇게 있겠지. 요게 y는 3x가 되고, 요게 y equal mx. 요 이루는 요 각을 세타 2라 해요. 근데 요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 이게 문제잖아. 됐지? 그럼 자, 세타 1과 세타 2니까 세타 1에 대한 탄젠트. 탄젠트. 세타 1 구할 거야, 세타 1. 요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했지. 알파는 뭔데? 2지. 베타는 0이다. 요 기울기는 0이다. 그 각은,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은 바로 2지 2. 기울기니까. 탄젠트 세타 1은 2야. 요 직선이 기울기하고 같은 말이야. 탄젠트 세타 1은 2다, 그냥. 이제 탄젠트 세타 2를 구할게요. 세타 2는 요거 요거. 요 각은 봐.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잖아. 각 직선이 기울기 됐으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기울기 됐으니까. 그럼 1 플러스 3 곱하기 m. 3 마이너스 m입니다. 요게 요 기울기 2하고 같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3 마이너스 m은 2 더하기 6에 넘어가면 7m이 되고 이항하면 1이 돼. 자, 그러면 m 값은 7분의 1이 됩니다. 자, 7분의 1x하고 y 이꼴 3x가 이루는 요 각이랑 x축하고 y 이꼴 2x가 이루는 요 두 개의 각이 같게 됩니다. 다음 극한 값을 구하래서 우리 저 앞에서 이런 극한이 있었잖아. 자, 일단 3번으로 봐. 60도 집어넣어 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지. 앞에 2가 곱해져 있네. 1이네. 1 더하라 있네.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니까. 부정이 아니잖아. 0분의 0, 무한대 번호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소,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제? 이것도 봐. 파이 집어넣어 봐. 4인 3파이 0 빼기 1. 6분의 파이 이거 집어넣어.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60도 루트 3 더하기 루트 3. 그럼 이건 2루트 3. 지금 부정행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나 똑같네. 자, 90도 집어넣어. 코사인 90도는 1, 아, 0. 분모는 1, 사인 90도 1. 1분의 1이니까 1.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자, 또 해보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사인 90도는 1이지.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자, 6분의 파이 집어넣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지. 탄젠트 2분의 파이. 자,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2분의 파이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요런 거 이렇게. 자, 6분의 파이면 요게 2분의 파이야. 근데 6분의 파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90도인데 90도보다 마이너스지. 요게 90도고 90도 마이너스 요거잖아. 그럼 이때의 값은 쭉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주기를 더 그려봐. 요게 6분의 파이 플러스였다면 그러면 이때 2분의 파이 플러스가 돼서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요 90도인데 90도가 요때지. 그럼 이때는 뭐가 돼? 이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일정한 값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좌우 극한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원해서 볼까? 자, 6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90도보다 마이너스지. 그럼 요때 탄젠트야. 요거 바로 요때, 요게 90도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돼? 자꾸 이렇게 붙으면 거의 무한대가 되겠지. 계속 커지니까. 요때는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래프에서 이해하는 게 되시겠죠, 이거는. 자, 기본적인 극한값은 자꾸 그래프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극한값은 그래프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극한을 진짜 극한으로 합니다. 그러면 앞에 124번까지 이런 형태들은 탄젠트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시험 나올 거 없지, 이제? 그런 건 시험 안 나와. 자, 이제는 아까와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봐. 코사인, 사인 그식은 얼마? 1. 그럼 1 빼기 1. 분모 0이지. 자, 분자, 코사인 그식은 1. 아, 코사인 그식은 0. 분자도 0이. 어? 이제 문제가 생겨. 그치? 0분의 0이 나와. 그럼 이대로는 극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연습을 해라. 아, 극한, 삼각함수 형태에서 이제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 거다 하는 거 연습하는 거지, 지금부터. 0분의 0이 되기 때문에 0 되는 거를 무조건 없애줘야 돼. 0분의 0이었기 때문에 0 되는 거 없애. 요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자, 분모가 1-sin x야. 분자를 잘 봐, 분자를. 코사인 제곱이네. 이, 우리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이때까지 많이 써서 잘할 거예요. 코사인 제곱이 뭔데? 밑에 분모하고 딱 보고. 아, 이걸 1-sin 제곱으로 보면 돼. 그러면 요게 뭘로 인수분해 돼? 1-sin x, 1 플러스 sin x. 인수분해 되지. 약분되네, 그러면. 1 플러스 sin x만 남겨. 자, x가 90도로 가라있지. sin 90도는 1이잖아. 그래서 요 값이 2가 된다고. 요게 첫 번째 방법. 요게 간단해, 식다기보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두 번째는, 요거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sin x를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게 뭔데?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뭔데? 그게 코사인 제곱이다. 아, 코사인 제곱, 코사인 약분 다 돼. 그럼 1 플러스 사인만 남네.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준다. 이렇게 써. 아, 하여튼 자기 편한 쪽으로 하면 돼. 아,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을 써도 돼. 2번. 자, 2번은 봐. 2번은 역시 0분의 0이야. 계산하면. 자, 0분의 0의 형태이기 때문에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탄젠트가 섞여 있네, 탄젠트가. 그럼 우리 삼각함수 할 때 했잖아. 탄젠트는 항상 사인, 코사인과 이렇게 올려 있을 때는, 탄젠트 x는 뭐하고 같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요거랑 같잖아, 이게. 이게 탄젠트. 이렇게 고쳐줘. 대부분은 다 그랬겠죠.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하고 섞여 있을 때. 그래서 요 식을 1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코사인도 제곱, 위에 있는 사인도 제곱이 되겠지. 분호. 자,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식을 요렇게 고쳐줘요. 자, 고치고 분수꼴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제곱을 곱할 거예요. 그 분자는 코사인 제곱이 곱해지면서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자, 분모는 코사인 제곱을 곱해지니까 요게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빼기 요거는 약분돼서 사인 제곱 x. 뭘로 고쳤다고? 탄젠트를 이렇게 고쳤다고 지금까지. 이제 보이지? 분모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바로 요거잖아요. 약분하고 코사인 빼기 사인만 남겠네. 코사인 x 빼기 사인 x만 남고, 요건 아까 약분됐지. 코사인 제곱 x 별. 이제 x를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가 어디야? 4분의 3, 이게 4분의 4지.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여기이기 때문에 45도를 이루죠. 45. 그리고 2, 4분의. 그럼 45도일 때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저도 2분의 1이 되고, 분자는.
자, 본문. 코사인은 2분의 루트인데 2사분이니까 음수. 애기. 사인 45, 2분의 루트인데 양수니까 그대로. 그럼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아니, 분모는 2 곱해 버리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됐죠? 이게 120이고. 126번 볼까? 126번 보면, 일단 0 집어넣어봐. 코사인 0은 1, 코사인 0은 1. 1 빼기 1분의 0. 0분의 0이 되죠. 이대로는 못 풀어, 이대로는. 자, 이거는 어떻게 고칠까? 이게 조금 어려워. 어렵다. 코사인 x를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제곱 x. 앞으로 삼각함수 극한에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보게 되면 무조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한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x가 0으로 갈 때 1 빼기 1이니까 이게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은 하여튼 있으면 안 돼. 그게 없어져야 돼. 그걸 없애는 방법이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줄까. 공식 같은 거야. 내가 왜 요거를 이렇게 고쳤냐면 요거 때문에 이렇게 고쳤어. 아, 요게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1 플러스 코사인 x를 똑같이 곱해줘. 자, 곱해주고 나면 요거 곱하기 요게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즉 사인 제곱. 맞지? 그렇게 고치려고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줄 거야. 그럼 요게 4인제곱, 4인제곱 다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코사인 x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요것만 남지. 이제 x가 0으로 가죠. 이제 0 되는 게 다 사라졌어. 분모는 1, 분자는 1 더하기. 그래서 답은 1. 자, 그런데 우리 삼각함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0분의 0이 돼서 이렇게 풀이가 잘 되면 제일 좋아. 이렇게 풀이가 잘 되면 좋은데 어떤 거는 순간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수트하면서 배웠던 거 생각할게. 로피탈 정리하는 게 있었지. 로피탈 정리하는 게 있었다. 0분의 0이 되면 분모를 미분, 분자를 미분, 그렇게 해서 극하는 구해도 같은 거랬지. 0분의 0이 돼있어. 그럼 분모 미분, 분자도 미분. 그래서 극하는 구에도 똑같은 거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 미분하는데, 자, 삼각함수 중에 사인 제곱 x를 미분할 거야. 근데 이건 사인 제곱 x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인 x의 제곱을 이렇게 쓰는 거다. 삼각함수 거듭 제곱돼 있는 거. 아름이. 자, 그래서 사인 거듭 제곱된 거 미분할 때 조심해야 돼. 자, 사인 미분 하여 안 되었지? 안 되었다. 그냥 세미 할게. 자, 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2 사인 x 코사인 이렇게 돼. 자, 미분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자, 요거 분모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돼. 하여튼 미분하면. 이제는 봐. 리미트 x를 0으로 가는데 sin x 분모 문제 다 들어있지. 약분해버리면 2 cosin x가 되고, 자, 분모도 마이너스 1 플러스 2 cosin x. sin x를 분모 문제 다 약분합니다. 이제 x를 0으로 가면 여기 1, 1이잖아. 그 분모는 1, 분자는 2.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어. 나중에 이제 미분을 다 하게 되면. 그래서 0분의 0 버릴 때는 분모를, 분자를 각각을 미분해서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수트에서는 별 쓸데가 없어. 안 써도 돼, 그지? 안 써도 다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미적에서는 이제 그걸 쓰면 억수로 좋아. 왜냐하면 이런 극한 구하는 게 다 어렵단 말이야. 어렵기 때문에 항상 0분의 0이더라. 그럴 때는 로피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아직까지는 상하면서 미분 안 배웠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임 그것도 미분해 준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미분해서 집어넣어도 구할 수 있다.
요피탈 전지를 항상 쓸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그 다음 127. 자, 127도 자, 일단 자기가 먼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뭐가 되겠는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거의 극한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 X로 0으로 갈 때는 봐. 시험 항상 0분의 0이네. 이걸 찾아야 돼. 0분의 0이네. 아니면 0분의 0 되는 이런 게 아니야. 그때는 아까 우리 제일 처음 했듯이 그냥 대입하면 바로 답이라고 해야 돼. 자, 이것도 0일 때 한번. 사인 0은 X가 0으로 하나씩 가게 되면 사인 0은 0으로 하나씩 가지, 저거. 자, 요게 어떻게 되는 건가? X가 0으로 가면, X를 그냥 0 플러스라고 생각해봐. X가 0으로 가면 이게 무한대잖아, 이거는. 무한히 커졌거든. 그럼 0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각이 자꾸 무한히 커지는 거야. 코사인, 이게 무한대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은 값이 어떻게 변해?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X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요 값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은 제일 처음에는 요 작은 값인데 값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원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코사인 X분의 1인데 X분의 1이 무한히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이 X분의 1의 값은 계속 기원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겠지. 코사인이 지가 아무리 커도 1이고 작아도 마이너스 1. X가 0으로 하나씩 접근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수는 0으로 하나씩 접근하게 되고 이쪽에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가지면서 이 값이 계속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개로 곱할 거 아니가.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수가 되더라도 요게 0이잖아요. 곱하면서 0이 됩니다. 어, 값이 변하고 있는데, 어, 변해. 변하지만 요 사인 값이 0으로 바뀌었어. 그럼 0 곱하기 0 좋지. 하나씩 갔을 때, 0이 하나씩 접근했을 적에 0 곱하기 마이너스 0.8. 0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값을 곱한 거니까 결과는 0이 됩니다. 됐지? 이해 잘해야 돼, 이거. 그 다음, 128번에 이제 또 어떤 공식 나와, 지금부터. 자, 공식 일단 하나 적어주고 마칠게. 여기서 이제 무슨 공식 또 나오느냐 하면,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자, 요거는 1. 리미터. X를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1. 리미터 x를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 1 이건 아니야. 요거 두 개는 1. 요 중에 요게 제일 중요하지. x분의 사인 x분의 탄젠트 요건 1이야. 근데 x분의 코사인 이거는 이런 거 없어. 이건 이런 거 없다고. 아, 나 코사인 때 쓰면 안 돼. x분의 사인이랑 x분의 탄젠트는 극한이 1이 되더라.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것도 뜻을 알아야 돼. 요거 두 개는 같다는 말이야, 요거 두 개. 0으로 가. 이거 두 개는 같다, 이 말이야. 0으로 가.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지. x제곱분의 사인 x제곱 x가 0으로 갈 때 똑같은 말이야. 이거 두 개는 같으면서 봐, 둘 다 0으로 가. 그럼 이거 두 개 같으면 되는 거야. 같은데 그냥 같은 게 아니고 0으로 가면서 같아져. 자, 사인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리미트 x를 0으로 갈 때, 요거 두 개는 같지? 같으면서 x가 0으로 하면 둘 다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알겠지? 요거 두 개는 같으면서 0으로 간다, 그런 뜻이야. 앞으로 이것도 계속 쓰면 또 계속 써야 돼. 자, 오늘 127번까지 했다. 내일 128번부터.